다음 섹션은 풀리 퀄리파이드 매스드 콜이라고 해서 단 하나 딸랑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o str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것을 얘는 str이잖아요. 그래서 str에 정의되어진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거기에 아규먼트로 핸들러를 쓴다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두개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혹은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toString에 정의되어 있는 to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진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거기에 아규먼트로 헬로를 쓴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str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말고 toString에 있는 toString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할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앵글 브라켓이죠. 앵글 브라켓을 써서 이렇게 하고 콜론 두 개를 쓰고. 이것을 이제 퀄리파이드 메소드 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에 드로우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아울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울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진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렇죠? 아울러가 여러 트레이트의 드로우 메소드를 임플멘트 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임플멘트한 트레이트 이름과 그리고 메소드 이름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울러를 레퍼런스로 넣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레퍼런스로 넣어야겠죠. 안 그러면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비즈블과 헤즈 피스톨이라고 두 개의 트레이트를 다 얘가 임플멘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이두 트레이트가 다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번에 뭐 제로가 있습니다. 제로는 제로이고 제로를 앱스트랙트하게 되면은 에러라는 거죠. 왜냐니까 제로가 지금 여기서 이 제로라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IA일 수도 있고 UA일 수도 있고 얘와 둘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여러 개, 다수의 데이터 타입에 속할 수도 있을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스트링인데 이렇게 요거 우리 좀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이트레이터인데 상당히 재밌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이 맵에 적용되는 펑션이 뭐가 전달되느냐는 거잖아요. 투스트링이라는 펑션을 전달해서 요 스프릿 화이트 스페이스 펑션이 리턴하는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할 건데 그런데 투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는 거죠, 이게. 그죠? 가져오는 여기에 리턴하는 값은 보니까 str이네요. 그죠? str인데 str에 정의된 투스트링이 아니라 투스트링에 정의되어진 투스트링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